오늘은 개발 소식이 많습니다. 충남 해양산업의 중심축인 천수만 권역에 대한 장기 마스터 플랜이 제시됐습니다.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정주 여건과 경제 기반, 문화관광 인프라까지 갖춘다는 건데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천수만을 끼고 있는 보령과 서산, 홍성태안 등 4개 시군과 충남도가 2040년을 목표로 천수만 권역 종합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2년 반에 걸친 연구 결과로 앞으로 20년 동안 이 지역을 환황해권 시대 충남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정주여건, 경제산업, 또 나아가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발전을 통해서 이런 서해안의 중심축뿐만 아니라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성장이라는 게 이 추진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가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정 자연환경과 편안한 삶을 누리는 정주여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즐거움을 만끽하는 문화관광을 목표로 담수호 해수유통, 해양갯벌공원 조성, 어촌 뉴딜 사업과 첨단기술 기반 융복합 산업화, 어장정비와 첨단 수산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부나무 역간척을 포함한 11개 선도 사업이 추진 중으로 여기에만 현재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시군별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충남도와 함께 부나무 역간척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것, 밤하늘 산책원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협의체가 아직 구속력이 없는 임의단체로 정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고 20년 장기 과제로 지속적 추진이 가능할지 여부,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뤄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그것들에 나온 결과들을 실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하고 전문가하고 관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천수만이 해저터널과 연육교 개통 등 호재를 발판 삼아 충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남은 것은 지속적인 추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